웃어! 그 상대는 굴단! 네 영혼은 내 것이다! 명예롭게 싸우리라. 냉방병? 그럴 수 있어. 날씨가 더워서 그럴 수도 있어. 흑마? 나와 충쳐요. 뿅! 동전 역능했으면 내가 진짜 힐해줬을 텐데. 고맙다. 방어 태세 완료. 뿅! 정리. 벌써 이겼는걸? 얘는 지금은 그냥 나가는 게 나아요. 천보가 씌워지면은 중후배가 안 터져. 좀 중후반에 나왔을 때는 천보를 씌워도 이게 돼가지고 괜찮긴 한데 거의 능마 아니야? 진짜 상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? 티시가 고자구요? 이 사과를 네 머리 위에 놔. 티시 맞아서 좋다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. 천박해. 놀래라. 집으로 돌아가세요. 적대분들 여기에요. 정의를 위해. 황화색으로 이제 음격 같은 거 찾으면 되겠다. 와, 되게 이쁘다, 황금. 헐. 하이. 아니, 여기서, 그, 뭐지? 용기였나? 그것도 좋지. 아르거스인가 봐. 야! 곤란해. 너무 깔끔한 걸? 거의 이겼지 뭐 이러면. 고리각? 아니지, 반대로 생각하면은 어둠의 살이 아무리 날아갔어요. 5R 맞으면 저 신병 죽잖아. 나이스. 맨 왼쪽 카드를 기분 좋게 죽일 수 있겠군.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는데? 신축 괜찮지. 티리온? 범브리슬 괜찮은 것 같아요. 범브리슬에 저 몸집 발리면은 게임 터지니까. 전장으로! 전장으로! 본체 까는 것도 방법인데 그랬다가 제압기 맞아서 존나 불리해질까봐. 아 설마. 아
아니 이거면 막을 수 있어. 젠먹을이 너무 잘 나왔어 지금. 젠먹을 개사기라니까요. 봐봐 영착 있었어 제압기. 진짜 더질 뻔했다니까. 척하면 척이라고. 본체 깠으면은 좋긴 했겠지만. 아 킬각인데 아깝다. 복쪽이 복쪽 붐은 벌써 왔는지도 모르겠고. 얘는 어차피 얼잖아요. 차라리 얘를 버리는 거야. 그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나는? 어 얘는 어니까 평등? 평등은 의미가 없는데? 아, 이거 해야 돼. 어쩔 수 없어. 그리고 이 다음 턴에 신축을 범브리스에 넣는 거지. 영착 또 뽑았어? 와, 이건 심한데? 치고 하면 못 잡았어요. 그게 무슨 말이야? 순서 맞는데? 치고 공룡하면 도발에 못 들잖아. 아니, 태고의 비룡 있어서 그거 하나 믿고 평등 태고 이런 거 하면은 비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. 어 태고밖에 없어 지금 광역기. 근데 쟤도 존나 운 없다. 질풍이 한 번을 안 나오냐 어떻게. 아씨 내려주십시오. 신성은 없고 태고의 비룡 있어. 지금 대가 아홉 장 남았거든요. 그거 하나 바라보고 가는 거지. 가도탈도 있네. 그러니까 평등 태고 보고 있다고. 평등 태고의 비룡. 질풍이 저렇게 안 나오지? 질풍 나왔으면 진작 적겠다. 불길이 널 삼킨다. 태고? 어떨까? 아니 내가 이길 수 있는 수가 하.. 씨발 얘가 뒤져야 되는데. 평등을 치고
이걸 잡아야 돼. 여기서 질풍이 안 나오게 존나 밀어야 돼. 그거 하나밖에 없어. 기적. 씨발 나오지 마라. 체력 버프나 찍어라 이 새끼야. 야 태고 어쨌든 나오기만 하면 돼. 태고 있다구나. 얘도 태고 나오면 다 정리돼. 와 진짜 태고 나오면 터진다. 이제 나올만 하거든요? 안 나와. 씨. 임무를 내려주시. 뒤계산 해보자. 6, 7. 알고 있다. 해야 돼. 아가 영차 갓드로가 너무 컸어. 얘 못 잡지. 그니까 얘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는다고요. 첨보잖아. 모르는 건 그럴 수 있는데 왜 졌다고로 하지?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. 오믈렛은 맛있다. 아 제발! 전장으로. 벌 수 있나? 임무를 내려. 진짜 태고 하나 믿고 가는 거지. 카드가 거의 없다. 아 씨 진짜 저 족같은 새끼 저거. 아 몇 번째야 이게. 아 저 대고 한번 나오라고. 아 진짜 임료 아니야 무슨 사면봉 날리고 있어. 아 이거 나올 만했어. 이제는 나올 만했어. 질프 근데 이 모든 게 태고 한번 나오면 비빌 수 있어. 승리는 다른 것이었어. 아 그래 안 나올 만했다. 그래 씨. 빡친다 진짜.